예천 회룡포와 삼강주막에 느린 우체통이 설치돼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 회룡포 제1전망대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은 350도 돌아가는 회룡포의 물도리를 착안해 350일 동안 보관한 뒤 발송되며 삼강주막 우체통에 든 편지는 삼강주막의 세 가지 보물, 주막과 회화나무, 낙동강 물줄기를 의미해 333일 뒤에 보내게 됩니다. 예천군은 관광객들의 손편지 체험을 위해 예천관광 팔경 엽서와 필기구도 비치했습니다.